오, 잠깐만, 해적모자 멘탈. 멘탈 되게 많이 올려준다. 이거 끼고 다녀야겠다, 앞으로. 이거는 일단 놔두고. 그리고 아마 배에다가도 왠지 효과를 줄 것 같은데. 건조대 하나. 자. 다시 위쪽으로 가보죠. 오늘은 파도가 오른쪽으로 치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까? 어차피 오른쪽 다 비어있는데? 113 한번 써보자. 113에서 213. 100 채워주네요? 67. 그럼 33%를 썼다는 거고, 이건 3번 사용 가능. 그러니까 앞으로 200 더 가능하죠? 가자, 수많은 파도들이여. 여기 뭐 있나? 해초는 많죠? 잠깐만, 해초 지형에 산호초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문어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보자, 해초 지형인가 그냥? 해초 되게 많네? 그냥 해초만 많은 걸로? 와, 잠깐만. 이게 뭐야? 해초 뭐 이렇게 많죠? 아, 해초 지형인 걸로, 일단. 이제 극혐 수준을 해초가 뭐였는데? 보자. 자, 이곳엔 과연 금이 있을까? 아, 잠깐만. 생각보다 빨리 다는구나, 저 모자가. 그리고 지금은 멘탈 까질 일이 없으니까 모자를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밤 되면 고투더 헬 될 것 같은데, 뱀 때문에? 밤 되기 전에 빠르게 둘러보죠? 자, 오, 금바위. 금을 최소한 한 뭉치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로 어지간하면은 저거 봤으면 좋겠어요. 문어 어디 있는지 찾았으면 좋겠어요. 곡괭이는 금으로 해놓는 게 좋죠? 금 4개. 아, 그 뭐지? 오리지널에서 돼지왕이 있거든요? 여기 그거 비슷한 역할하는 문어왕이 있어요. 그거랑 펠리컨이라고 이동식 보관함이 있는데요. 그거 두 개 못 만났고, 일단 다른 거는
뭐뭐 있는지를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래, 거품 따라가면 뭐 있는지도 못 봤고. 꽤 많이 못 봤어요. 뭐지? 이 모자 말고 캡틴 모자. 뼈 하나? 이거는 만들 수 있을 거고. 뼈를 어디서 구하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하나, 아, 근데 어차피 사이언스 머신 필요하구나. 아, 근데 사이언스 머신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사무추지형이죠? 문어왕이 없으려나? 없어? 아, 이 양반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는 건데, 대체? 그냥 산호만 많은 걸로, 여기도? 어, 잠깐, 어, 저기. 병 있다. 이거는 그러면 굳이 쓰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병. 유지역에 잠깐 어디 정박을 시켜놓을 데가 필요한데? 자, 일단 이건 주워놓고. 어디를 가야호. 저기는 뱀이 득실득실 거려서 안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모래사장 느낌의 모래사장 쪽이 하루 건너가기는 가장 편하거든요. 여긴 또 어디야? 아, 애매한데, 여기도? 뱀이, 어디 좀 위쪽에 다른 지형 없나? 뱀 없는 쪽으로? 근처에. 아니면 그나마 뱀이 좀 적은 데로. 아, 그냥 여기 내려야 되나? 아니면은, 자. 방법이 있죠? 아, 불을 붙이고 나는 팀이요. 야, 밝다, 밝다. 이러면 비교적 안전하죠? 창 바로 꺼지네. 또 불 붙이고 뛰자. 날 넘기겠지? 결국 또 나를 못 넘겼다고 한다. 자, 빨리 됐어. 그러면 나는 잠깐 뼈가 혹시 있으면은. 이런 곳에 뼈가 있을 리가 없는데. 뼈는 없으니까 됐고. 오늘 파도는 다시 왼쪽으로 칩니다. 어? 잠깐, 이것은 잠깐, 이쪽도 산호초지형. 산호초지형만 잠깐 보고 갈게. 문어왕이다! 야, 찾았다! 아, 근데 너 뭐 좋아하냐? 너 뭐 좋아하니? 이거 가질래? 싫어? 아,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문어왕 찾았고 집에서 집이 여긴데 굉장히 멀죠, 문어왕이? 일단 찾았어요. 이쪽, 저쪽에 있구나. 일단 하나 수리해주고 이자 쓰고.
문왕 여기 뜨죠? 이쪽. 자, 과연 무엇을 만날 수 있을까? 위쪽. 응? 이쪽인데? 뭐야? 어허? 잠시. 너가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난 일단 싸우고 보겠어. 잠시. 확인. 하고, 야. 야. 오! 오호! 파도 소환사. 파도를 소환한다. 뭐야, 어디 갔어? 파도 소환! 야! 하고, 공격! 파도! 아우! 파도 소환 피해주고, 때려주고, 아! 파도 소환 피해주고, 자! 피해주고, 됐어! 패턴을 파악했다, 이미! 죽었죠? 뭐야? 뭐 어쩌란 거야? 뭐 어쩌라는 걸까요? 블로우팅이 뭐지? 아, 잡고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저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럼. 어차피 맵에 뜨네. 문어왕이랑 고래랑 같이 있고. 그러면은 아까 얻었던 보물지도. 자, 어디 있냐? 난 어디 있니? 가깝네. 갑시다. 바로 갑시다. 보물 얻고 집 가서. 아이, 집을 굳이 가야 되나? 뭘? 집 한번 가죠?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와서 고래랑 확인하고. 문어왕이 받을 만한 거 보자. 여기 하고. 상자가 이쪽에 또 있었는데 분명히 어느 상자인지 모르겠는데 문어왕이 받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 상자 몇 개 있었는데 여긴 없고. 여기도 아니고, 여긴 보자. 여기는 아까 싹 쓸어왔고, 여기도, 아, 저기 한번 내려가 봐야 되나? 일단 이거부터 찾고 집부터 가죠. 자, 가자. 줄인 배를 이끌고, 가자. 199. 200이 되면 빼줍니다. 200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까지 한번 가야 되니까 이쯤에 정착을 시켜놓고 가자. 한번 캠프파이어는 해야 돼요. 털을 좋은 데 잡으려면은 뱀지형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다 불질러 버리는 게 좋죠. 보자. 횃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자, 뭐가 뜰까? 뭐가 있니? 오? 문어왕이 좋아할 만한. 아닌데?
잠깐만. 뭐지? 아니구나. 그냥 먹는 거구나. 금화, 건파우더. 아, 딱히 필요 없는 것들. 별로 쓸모가 없었다고 한다. 보자. 그냥 이 근처 일대를 다 태워버리면 뱀이 안 나오겠죠? 좀 야매지만. 새 구워진다! 구운 새! 깃털인가? 먹고 일단. 아, 깃털이네. 뱀 나올 걱정 없죠, 이 정도면? 다음에 출항할 때는 선원모자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자 있으면 보트 체력이 덜 단다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입고 있었네. 금음이죠? 아, 그냥 그 캔을 따지 말고 문왕을 접을 걸 그랬나? 괜히 땄어. 저 고래도 저기 일단 갈 때 템창을 많이 비워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들고 와야 되니까. 뭐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거품 소리가 나는데? 가자. 집으로 가자. 결국 고래도 쉬운 몹이고 자, 집 쪽이 어디냐.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선원모자 뭐가 필요하냐. 해초 하나. 잠깐만, 만들 수 있네 지금? 그럼 지금 만들어 보죠. 왕문어 아까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다, 아, 지금 못하지, 참, 어차피. 몇 분 전에 나왔어요, 몇 분 전에. 네. 아이고.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은, 아래쪽에, 여기 보물, 제가, 문어가 좋아할 만한 거를 어디 있는지 까먹었거든요? 이쪽 상자인지 저 아래 상자인지?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래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여긴 필요 없고. 자, 집이다, 집! 이게, 이번 확장은 먹을 게 넘쳐요, 생각보다. 해초만 먹어도 오래 버티는 것 같으니까, 굳이 집 가서 먹을 걸 다시 구할 필요는 없고, 거미집이 3단이 됐나만 확인해봅시다.
3단 됐으면 일단 부셔놓고 거미여왕 되면 좀 난감해지니까 아니다 뭐뭐 있었지? 응 아 잠깐 수리는 해주고 꿀 다 찾죠? 가져가자! 어이씨 야 잠깐만 하나 템차에 꽉 찼구나. 아. 자. 뭐 고구마 당근만 너무 안 해, 진짜. 자, 어쨌든 뭐 잘한 거니까. 아니. 선원모자. 선원모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았어. 해적모자는 좋긴 한데 너무 빨리 자는 걸로 해초 넣어놓고 자 아이 씨앗 가져가서 당근은 진짜 간만에 본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확장에서 볼 일이 별로 없는데 해놓고 자 거미집을 정리하러 갑시다. 아직 2단이네? 저거 3단 아 못 만드는구나.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거 모으는데 하루 걸리고 템정 아 이거는 일단 여따다. 어차피 누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저거는 이거 모으고 템 정리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거고 거미 소탕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거고 그렇겠네요. 아니다 일단 자 금이 좀 없긴 한데 아 슬롯머신도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없으니까 이거 하고 이빨은 여기 이게 아니 이빨이 아니고 뼈구나 참 뼈 여기 있고 스팅 잠깐 배수리 키트 스팅 몇 개 들더라? 두 개 들었지? 잠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벌부터 몇 마리 잡아오죠? 벌. 소리 왔나? 나와라? 어이구야. 하나 잡고! 야, 제발, 스틱 나와라. 좋았어. 이건 다시 넣어놓고 그럼 네 개니까 글랜드 많죠? 창 끼고 다니고 밤에는 거미집 철거하기가 좀 힘드니까 템 정리는 어느 정도 됐고 보자. 자 씨앗 하고 아래 갔다 오면서 여기서 부시도 좀 캐오자. 그게 낫겠네.
그러면 여긴 좀 자리를 남겨놓고 60개? 아직 좀 널널하죠? 굳이 나무 캘 필요는 없어요 지금. 놓고 잠시 보자. 창이 왜 여기 있어? 창은 항상 이쪽에. 도끼 이렇게 하고 도끼 들고 다녀야지. 보자. 아니 지금 이럴 때 로프 두 개, 판자 두 개. 판자 두 개 만들 수 있죠? 아니 이것까지 만들어 놓고, 자, 이거는 보트에다 넣어 놓을 것. 이제 3단집 해체하러 가죠. 보자. 자, 일로 와라. 어이, 뭐야? 저 아래 집이 몇 단이었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쨌거나 확실한 건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오늘. 당분간 안 올 거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그냥 굳이 음식 필요할 때 설치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넘친다. 뭔가 버려놓을 게 필요하다. 자, 조끼. 특히 바람 불 때 거미집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 시즌에 철거를 해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거라. 아랫집이 몇 단이냐? 아랫집도 3단이죠? 하루 종일이네 그럼. 없죠 이제. 자, 또 거미줄 천국이고 이제 여기만 부수면 된다. 와라 와라 와라. 하나, 둘, 셋.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뭘? 아이씨, 뭘 그런 거에 어그로 끌려가지고. 야, 일로 와. 그럼 두 마리만 나올라나?
한 마리 잡히고 됐다. 그래서 몬스터 고기 14개 트랩 2개 딱 다 썼고 하운드 소리 들리는 것 같죠? 하운드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가서 돼지 몇 마리 꼬수 아니다 일단 위로 갑시다. 일단 어떤 자 이것도 각 잡고 싸워야 되니까 방어막 껴주고 자 어그로 좀 빼줘 둘 빼주고 하나 둘 빼주고 하나 야 두 마리는 한 대 하나 둘 하면 한 대 하나 둘 해서 아이고 씨 이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 믿고 쓰는 돼지들. 크 역시. 다행히 레드 한도 안 나왔죠? 너희들 그거 먹고 나는 이거면 되니까 하고 아래 도끼 가져오고. 그럼 딱이네. 하운드 딱 맞고 거미집도 3개 회수했고. 보자. 도끼를 아까 들고 왔. 여기 있지, 도끼. 들고 가야죠. 거미집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심는 걸로. 그리고 모자가 1%니까 하나 만들어주고. 거미줄 넣을 자리가 없어! 이거는 이쪽에다 놓읍시다 그럼. 자 하고 하운드 이빨을 어디다 놨더라 내가? 하운드 이빨 하고 자, 해서 미트볼 만들어주고 아니다 다 꺼내 일단 이전에 하나 먹어주고, 아니, 먹어. 일단 이건 이대로 놔두고, 꿀 넣어놓고, 그 드레스 탭인가? 실 거미줄 8개 이빨 2개 써 하나 빼고 이빨 2개 하면 이제 어디갔어 선호모자는 이제 이걸로 기어 쓸 수 있죠? 일단 미트볼 하나 가지고 자 그러면
아래쪽 가서 여러 가지 가져올 건데, 굳이 안 들고 가도 되는 것은, 일단 니트리 필요 없고, 나머지는 만약을 위해서 다 가져가야 될 것들. 가자. 되게 빨리 자란다. 보트 저 위에 있죠? 자, 여기다 놓고 수리키트도 두 개 넣어놓고 됐다. 먼저 저기 상자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올라오면서 확인할게요. 아, 올라오면서 덤불 캐갈게요. 아, 근데 덤불 원숭이들이 다 먹... 위쪽에다 키워야겠네. 아, 그래도. 아니면은 가까운 데 없나? 가까운 섬에 저런 거 키울 만한 데가 없으니까. 자, 쭉 내려가죠. 이 섬 기점을 해서. 보자. 어디야, 나, 지금. 거기 있구나. 보트가 이거랑 카고보트, 이게 카고보트고. 나머지는 그냥 닫혀있나? 보트 캐논, 시트랩, 스파이글래스? 야, 잠깐! 아씨, 걸렸다. 근데 지 친구들 기다리느라 저거 됐네. 됐다? 그럼. 자, 더 가야 되죠? 보자. 아직 더. 가서 간 김에 갈 때도 좀 캐고. 오, 씨. 피했다. 자, 여기죠. 들른 김에 당연히 금 있으면 금도 캐주고. 자, 상자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니? 내가 까먹었단다. 어? 아, 여기 아무것도 없구나. 뼈나 가져갈까? 아니면은, 아, 깜짝이야, 씨. 선호 모자 빼도 되고, 어이씨. 아, 비켜! 깜짝이야, 씨. 여기 하나. 이쪽은 없지. 저기 하나. 돌아서 자세히 보면 이쪽이 이쪽에. 아, 잠깐. 됐다. 보자. 더 있나? 세 개밖에 없지. 그럼 금이나 좀 캐 가져. 금 왠지 많을 것 같은데. 자, 금을 내놔라.
하나. 오. 금 많다. 어? 여기. 창이 왜 자꾸 절로 가지? 뭐, 삽을 또 만들어주고. 어야! 어이야. 금 있는 것처럼 생겼더니 함정이었다고 하더라. 자, 이도 금 있을 것 같이 생긴 저거죠? 두 개? 금 많이 깨갈 수 있겠다. 좋아. 이런데 좋죠? 금 많죠? 삽. 삽 어딨어? 이제 금 도구를 쓸 수 있는 건가? 안 터졌죠? 이거 터진다. 안 터지네. 보자. 아, 일단 너 오지 마. 어그로 쏠렸다. 그럼 12개 좀 더 캐가면 한 16개 정도 캘 것 같고, 이 정도면 뭐. 저 아래쪽에 있네. 저건 그냥 무시하고 가죠, 그럼. 이게 밤을 버틸 것 같진 않으므로. 자, 꺼주고 좀 더 비벼봐. 좀 더 불에 비벼봐. 아, 밝아졌다. 다행이다. 난 갈게. 잘 있어. 오야. 아, 잠깐. 삽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면 됐다. 15개. 나중에 더 필요하면 찾아오는 걸로 하고. 창은 왜 자꾸 저 위에 있는 거야? 도끼 들고 다니죠? 어? 아, 깜짝이야. 언제 배 난파된 적 있구나, 여기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위로 가면, 위로 가서 보자. 베리를 다 캐우죠. 모래밭에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그건 이제 봐야 아니까. 가자. 이거 써야지. 가깝죠? 근데 배를 여기다가 전박시키면은 갈 때 좀 귀찮아지겠는데?
뭐 일단 모래밭에 안 심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럼 어디다가 저걸 키우지? 이게 문제인데. 자, 안 되죠? 역시나 8퍼 도끼에 1퍼 조개 가버리 있고. 아니 이거 필요 없어. 뱀 있죠? 아니 이걸 캘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러면은 키울 만한 데를 개간을 해야죠. 또 나무 베서. 생창도 없고 20개만 캐가죠. 캐가고 가자. 아, 나 이거 모자 쓰고 있으면 어떡해. 이거 써야지. 다 찼네? 그럼 굳이 쓰고 있을 필요가 없어. 보자. 여기 있다. 이때 딱 써주고. 어디 갔어 선원 모자. 체력이 잘 안 까이네. 보자. 옆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들렀다가 어디냐. 이 섬? 이 섬이었나? 아 잠깐, 이 섬이었나? 아 이 섬 맞구나. 저게 가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정박을 한 게 좋겠죠? 이제 가서 부시 쪽에 라이트닝 로드 하나 만들고 이거 다 똥으로 바꾸고. 몬스터 고기가 없어서 쟤는 못 바꾸네. 산호초는 딱히 볼 필요 없고 그냥 쭉 가주면 되죠. 아니 잠깐, 그러면은 이쪽이랑 문어왕이랑 가깝던가? 여기서 올라가면 문어왕이구나. 그러면은 갈 때 다 들고 가야겠다. 문어왕이 뭘 저갈지는 모르니까. 아참, 몬스터 고기를 어떻게 얻지? 여긴 뭐야? 아, 몬스터 고기 다 저걸로 해놨을 텐데. 음식으로 바꿨을 텐데. 네 개를 구해야지 똥을 빨리 만들 수 있는데. 됐다. 자, 여기다 세워놓고. 그러면은 여기 아 이쪽 할까? 이쪽, 이쪽이 좋겠다. 아이고 잠시, 그러면은
넣어놓고 몬스터 고기 3개 있네? 아 하나만 있었으면은 더 있었으면은 좀 더 편했을 텐데. 갈대를 여기다 넣어놨고 대나무는 내가 어디다 넣어놨니? 일단 넣어놨네? 대나무 일로 옮기고 아 선언문자 왜 계속 쓰고 있지? 아, 불 피워! 불! 아, 이거 피우는 게 낫겠다. 더 가깝고. 이거를, 이런 데다 못하니까. 보자, 이거는 저, 더 안쪽으로 해놓는 걸로, 그럼? 이건 먹고. 먹어. 자, 상태는 나쁘지 않고 보자. 그러면은 아까 베리 넣어놓고 일단 그러면 27개 똥을 금 넣어놓고 똥을 꺼내서 됐고, 자, 이건 뭐 대충 이런데 심어주죠?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 적어주고, 비료 주고. 하나는 똥으로 해야겠네. 됐다. 이러면 남은 덩굴이랑 이거는 여기다 놓고 이건 알아서 썼겠죠? 여기다 놓으면 뼈 합치고 옥수수랑 당근 수박 자 수박은 자 너 먹어라. 아 왜 하나밖에 안 줘. 아 이런 수박 씨는 여기다가 놓고 당근 없어? 아 이런? 굳이 몬스터 고기를 아낄 필요 없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쪽으로 가기 전에 그거 뭐 이름표 같은 거 있었는데? 그래 이거 아마 문어왕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봐야 알겠죠?
하나 챙겨놓고, 아니다. 이게 더 상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챙겨놔야겠다. 챙겨놓고, 더 가져갈 건 없죠? 그럼 갑시다. 자, 가자. 선원 모자. 보면, 어디 쪽이야? 이 섬이니까, 여기서 좀 올라가서 쭉 옆으로 가면 돼요. 파도 오른쪽으로 쳤으면 좋겠는데. 오, 오른쪽으로 친다. 좋았어. 안 돼. 오, 좋아. 그럼 쭉 가면 되죠, 그냥? 와, 여러 개, 파도 여러 개 타니까 되게 빨라진다. 자. 100일은 그냥 버틸 것 같죠? 진짜 별일 없는 이상. 아니, 지금 부활의 재단도 있고, 고기 우상도 있는데, 거기다가 예비용으로 만든 것도 있고 하나.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 4번 죽어야지 게임 오버인데, 14일 동안 게임 오버될 일이 있으려나? 근데 자연발화가 안 일어나면은 플랑고매틱을 만들 이유가 있나? 글쎄. 184. 한번 수리해주고. 내려왔죠? 고래 시체는 아직 있고, 어? 아, 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래쪽으로. 여기 있었던가? 아, 여기 아니야. 그럼 또 상자가 있었던 데가 어디지? 저 위쪽? 없고. 여긴 아까 발견했고. 여기 있을 리가 없고. 저 아래 상자가 있나?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럼 여기 아니었고. 여기는 내가 싹 털어갔고. 뭐지? 그럼 내가 어디 걸 본 거지? 요건 아까 봤고. 아씨, 몰라. 대나무 2개, 밧줄 3개. 대나무가 없어도 못 만들죠? 대나무 2개, 밧줄 3개. 바다에서 건졌던 건가, 그럼? 그러면은, 자, 아래쪽으로 가서, 로프는 만들 수 있으니까, 대나무만 구해보는 걸로? 두 개? 100% 만들어주고,
대나무 두 개, 밧줄 세 개. 제발! 오! 창이 왜 자꾸 위로 올라가? 이렇게 해놓고. 아! 아이씨. 저 공격하면 뱀 때로 올려올 텐데? 안 돼, 안 돼. 공격하면 안 돼. 다행이다. 이거 만들어서 그러면은 배에다가 이거 달면 내가 노를 저어서 다녀야 되는구나. 오, 이것도 이게 되는구나. 좋았어. 어차피 이거 일회용이니까 다 차면은 내용물 뭐 확인하고 가죠. 여기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잡혀라! 얍! 하나 먹어주고. 아니, 근데 뒤에 이걸 달아놓으면은 노를 못 달아놓는 이유가 뭐지? 대체 왜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두 개? 세 개쯤 찼죠? 아, 저게 있는 게 뭔가 있다는 거구나. 보자. 그대로 쭉 위로 올라가면은 저거 있는 데고. 자, 또 뭔가 있는 데가 있나? 어? 거의 다 차간다. 저거 두 개 하면은 꽉 찰 것 같네. 자, 잡았다. 아, 이 하나 더 있구나. 끊어졌다. 아, 이런. 별거 없잖아. 돛 어디 있어, 돛. 아, 이게, 잠깐만. 아, 그런 거구나. 어? 잠깐. 저거 뭐, 깃발 같은 거 있었는데? 뉴셀 깃발? 저거였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 그래, 이거. 저따 꽂아놓으면 되는 건가? 한번 문어왕한테 갔다 와서 시험을 해보죠. 자, 혹시 어, 저쪽에 있지. 야, 혹시 너 이런 거 좋아하냐? 야, 오. 아이! 아이씨. 금 두 개밖에 안 주죠? 뭐야, 잠깐만, 야! 너네 왜 여기 있어? 어? 이것들이?
아니, 일단 이거 껴놓고. 더 걸렸니? 야, 잠깐, 아, 아! 와, 씨, 맞았어. 이걸 얘네들이 지키고 있네? 덕분에 기어는 많이 얻었고, 아, 솔직히 배 내고도는 신경 쓸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자. 아직이야? 뭐지? 잠깐만. 블루아일. 잠시만요. 아. 뭐야? 블루웨일. 루트를 어떻게 하지? 아, 3에서 5일 정도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그럼 뭐 더 기다리죠? 기어 12개! 야, 신난다! 저쪽에 뭐가 있지? 아, 날가울 유저이구나. 일단 이건 고맙습니다. 누군진 모르지만. 아, 멘탈 깎이는구나,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걸로. 한 번에 못 가죠? 잠시, 그러면은. 아니다, 일단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보자. 저기 모래섬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배 고쳐주고? 87에. 안 되나, 설마? 아니야, 다 왔어, 다 왔어, 왔어. 이거 있으면 다 왔어. 아닌데? 잠깐만, 이쪽이 아니잖아. 보자. 가자, 가자. 좀만 더. 좀만 더 힘을 내! 힘내! 와, 나, 자, 아! 좋았어. 후. 이게 아니지. 보자. 73에서 89일. 이틀 뒤면 보름달이죠? 다시 심어주고, 이건. 얘 홍암이구나, 루세리. 홍암 막대 한번 만들어보죠, 집가서. 저런 데다가 꽂으면 되는 것 같으니까,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주기적으로 홍합 수확을 할 수 있는 건가? 보자. 대나무 막대, 루세 스틱 2, 2. 해초는 이걸 위해서, 일단, 먹지 말고, 기어, 스피어건, 더블론.
물 찬다. 야, 잠깐만. 횃불 준비해. 혹시 몰라.